이번 시간에는 높을 준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파자풀이를 해보면요. 매산,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게 갈춘이죠. 갈춘은 걸어가다는 뜻입니다. 갈춘. 매산자가 빠졌네요. 산으로 계속 쭉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? 높은 곳으로 이동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글자는 높을 준이 됩니다. 산으로 계속 쭉 가니까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된다.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. 높을 준이 되겠습니다.